잘 지내니, 방학? 어,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지. 숙제 다 했어? 숙제? 아니, 너 했었어. 난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한 거야? 많이 더해줬어, 누가. 그래? 오늘 키는 좀 컸니? 우리 방학이었잖아. 어, 아니, 나는 하나도 안 컸어. 아니, 난 안 컸어. 원래 이렇게 컸어. 오늘 수업 기대된다. 왜? 오늘 시험 보잖아. 나는 망했다. 너 공부 안 했구나? 어, 나는 안 했어. 난 공부 안 했어. 근데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됐지 뭐. 나도 자신 있거든. 나는 자신 없지만 자신 있어.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시험 안 신경 안 써도 돼. 너네 준비물을 챙겨왔니? 준비물 뭐 있는데? 종이. 펜. 있지, 다 있지. 태영이 이거 열쇠 잃어버렸다며? 어떻게 알았어? 소문 다 났어. 정교회. 어, 그래? 그래. 나 가방을 못 열어.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뭐. 가방 예쁘네. 예쁘지? 네. 어, 너희 둘이 커플이야? 어, 우리. 그래, 너가 이상한 거네. 너가 왜 다르지, 우리랑? 너 전화 왔구나. 우리랑 교복도 다르고. 어, 맞아. 다르고. 전화 왔어. 아, 축하해. 어, 반갑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굿! 우리 너무 안 맞지? 다시 하자. 제가 반장으로 대표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굿!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뭐예요? 오늘 넌센스 퀴즈 시험을 볼 거예요. 와, 내가 자신 있는 거다. 진짜? 1교시 넌센스. 소랑 개랑 부딪히면? 네? 소랑 개랑 부딪히면요? 아프죠? 소랑 개랑 부딪히면? 소랑 개랑 부딪혀. 나 알겠다. 이거 보지 마, 얘들아. 불공평해. 정답! 내가 먼저 했어. 어차피 언니 맞을 것 같은데. 소개팅! 예! 난 뭔지 알아? 소독. 뭐? 소랑 독. 독. 소독. 나는 부딪히는 거 아니지, 나는 강아지. 어? 왜 강아지야? 소개 작은 강아지. 아, 작은 강아지 소 한자로 소잖아. 소. 소개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근데 아라니가 맞긴 하지. 소랑 개랑 부딪히면 팅 소리 나니까. 소개팅. 우와. 우와, 짱이다.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 편만 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차별. 어려운데? 형이랑 동생이랑 왜 싸울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 모르겠어. 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몇 글자예요? 힌트만 주세요. 여섯 글자요? 여섯 글자? 써있네요. 혹시 마지막 글자가 편으로 끝나요? 무슨 세상? 정답! 형편없는 세상. 예! 어, 나도 왜 이렇게 잘해? 형편없는 나도 모르겠다. 그니까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잖아. 그래서 동생 편만 드는 건 형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형편없는 세상인 거지. 아, 이런 말 원래 있었어요? 원래 형편없는 세상인데 그냥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아, 이런 넌센스. 넌센스니. 와, 배웠다. 다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아버지가... 아! 채영!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아, 대박. 할머니. 귀엽다. 병아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약. 정답! 삐야. 삐야, 삐야. 삐야, 삐야. 매일 사과하는 나무는? 채영. 어. 사과나무? 아, 이렇게 감동할 수가. 와우.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채영! 누가 봐? 정답! 스크루바? 네.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어... 정답! 돼지바. 아! 채영! 보석바. 맞았어. 와우, 보석바. 와우. 쯔이야, 막 던져도 돼요. 쯔이야, 쌤, 분발하세요. 저는 배우러 오는 거예요. 시험 안에.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정답! 누가 봐! 맞아요. Oh no. 다음!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정답! 펭수?
아, 추억. 체험. 남극? 체험. 남주? 펭귄이 중학교를 다니면? 펭귄이 중학교를 다니고? 군대. 군대. 춤. 펭귄이 왜 중학교 다니고? 냉장고? 비슷한데? 아, 채영! 냉방중. 와우, 채영! 와우! 좀 놀았나봐. 바로 이어서 펭귄이 다닐 고등학교. 정답! 냉장고. 네. 나도 알아. 정답 외쳐야지, 주희야. 바람이 귀엽게 불면? 정답! 쌩쌩. 정답! 샤르르. 어허. 바람이 귀엽게 부르면? 아, 정답! 웬디 데이. 아, 채영! 살랑살랑. 지역 이름. 바람이? 바람이. 좀 이렇게 볼까? 정답! 카와이. 아니야. 정답! 바람 기억. 아, 채영! 분당. 분당? 어. 나 바람 자주 봤는데. 분당. 진짜 아쉽다.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정답. 새우깡. 새우. 모르겠다. 새우가 주인공이라고? 새우. 큰 새우. 왕새우. 정답. 왕새우. 왕새. 왕새우. 왕새우? 채영. 빅히어로 드라마. 정답. 빅히어로? 아, 정답. 빅세일. 왜? 세일까? 쌩쌩쌩. 그러거든. 채연. 대중사우나? 어떻게 대중사우나야? 대세우 드라마. 대세! 대대우 드라마? 뭐야? 대세 드라마. 아! 대세 채연! 드라마. 중세 드라마? 대세우를 하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정답. 대하 드라마. 왕이 집에 가기 싫으면? 왕이 집에 가기 싫어. 무슨 말을 막 해. 왕이. 아, 왕.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왕이. 궁전이요. 채영! 궁시렁 궁시렁. 와우. 궁시렁. 네. 와우. 궁시렁. 주희야. 주희야 쎄. 근데 어려울 수 있어, 주희한테. 맞아.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김말이. 제일 무서워. 아니, 그렇지.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긴 음식? 김밥. 참 길어. 참 길은. 와! 와! 정답. 정답. 참기름 다음으로 긴 음식. 정답. 들기름. 들기름 맛있지. 들기름. 다음에. 소나무가 삐지면? 소나무가 삐지면? 삐나무. 흔치 뽕나무? 정답. 뽕나무? 뭐라고 하셨어요? 흥. 칫솔나무? 칫솔. 정답. 정답. 칫솔.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이에요? 소리 떨어지니까. 와, 주위. 주위야, 뭐야? 너한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네, 단순하게 생각해.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해.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고민중? 지루한 중학교. 노딩중? 와, 좋았어. 우와. 전 학생. 노딩중. 지루하잖아. 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 이거 알았는데. 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요? 아이쿠. 푸. 아, 이거 네. 아는데. 팬더요? 정답. 쿵푸 팬더. 아. 정답을 못했네. 50%. 정답! 쿵푸. 뭐야! 다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음식은? 정답. 누드바? 아! 채영! 누드김밥. 버섯? 정답! 버섯? 버섯! 나 정답 항상 안 했어. 정답. 어쩌기다 주위!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싫어하는 동물? 정답! 로켓? 맨 마지막 글자 맞았어요.
미어캣. 아, 채연. 미어캣. 미어캣. 다현이는 힌트를 다 좋아하시고. 아, 힌트 주면 안 되겠어. 생각을 다르게 되면 싹둑. 오, 정답. 싹둑. 제일 잘 부러지는 창은 창. 와장창. 정답. 정답. 와장창. 와장창.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라면은? 따뜻한 라면이요? 채영 떡라면. 떡을 좋아해요 지금. 어 뭐지? 아! 아 잠시만. 정답. 후루룩. 아 채영 함께 라면? 어, 다 왔다. 다 정답. 너와 함께 라면? 정답. 예 채영 브로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강한 이유는? 강한 이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 힌트 주세요 선생님. 어르신 분들이 앉는 좌석은? 너 노약 좌석. 아 영문이랑 관련돼 있죠. 너 뭐뭐뭐. 너 너 뭔데? 태양 노약자. No. 이거 찌가 힌트를 줬지.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채영 딸기 싫어. 와, 딸기 전문가구나. 아닌가죠. 딸기 팬인. 맞아. 우유가 넘어지면? 네? 우유가 넘어져요? 우유. 정답. 우유구나. 아야. 정답. 아야. 아, 아 너무 아야니까. 우유 짱이다. 와 그러네. 우유를 이렇게 아야. 넘어졌구나. 우유를 이렇게 아야. 아야. 몇 개예요? 우유이 다섯 개? 채영이 11개, 자연이 9개. 와우. 그래도 맞추기 잘했어. 파이팅! 파이팅!